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유리입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유리 채널 구독자분이 내어주신 감사한 제안으로 채식 왕만두 요리법을 소개해드려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 가볍고 담백한 건강 가득한 왕만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저는 만두피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들었어요. 물론 슈퍼에서 구매하신 만두피를 이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큰 그릇에 밀가루 3컵과 소금 한 작은술 함께 넣어주세요. 물은 한 컵이면 충분하답니다. 반죽기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10분 정도 치대주시면 돼요. 반죽이 처음엔 좀 건조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되니 물은 더 더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치댄 반죽은 뚜껑 있는 접시에 넣고 잠시 쉬게 해주세요. 그동안 만두소를 준비할게요. 저는 만두소에 당근, 애호박, 배추, 새송이버섯, 마른 표고버섯, 대파, 그리고 두부를 이용했어요. 제일 먼저 마른 표고버섯에 뜨거운 물을 부어 불려주세요. 약 30분 정도 충분히 불려주셔야 해요. 그 다음 배추를 길게 채 썰어주세요. 밑둥 부분은 조금 질길 수 있어서 저는 잘게 한 번 더 잘랐어요. 자른 배추는 체에 넣고 소금을 충분히 뿌려서 버무려줍니다. 이러면 배추에서 물이 많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애호박을 채 썰어주세요. 파 밑둥 부분을 함께 잘라서 볶아줄 거예요. 기름 약간과 소금, 후추 간만 해서 가볍게 볶습니다. 나머지 파 윗부분은 잘게 잘라서 따로 만두소에 섞어줄 거예요. 애호박이 익는 사이 당근을 잘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단단한 두부를 사용해주세요. 면보에 싸서 이렇게 물기를 꽉 쪄줍니다. 큰 접시에 물기를 제거한 두부를 넣고 잘 으깨주세요. 그리고 같은 면보에 소금 쳐둔 배추를 넣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 똑같이 두부 담은 접시에 함께 더해주세요. 애호박이 다 익으면 만두소 접시에 담아주시고 같은 팬에 당근을 볶아주세요. 역시 식물성 기름 약간에 소금 후추를 더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새송이버섯과 잘 불린 표고버섯도 똑같이 당근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약 5분간 볶아줍니다. 버섯에 저는 간장 한 큰술 더해서 간을 했어요. 준비한 모든 재료를 만두소 접시에 담으면 이제 간을 할 차례예요. 간은 간장 3큰술, 매실액 혹은 꿀이나 설탕 한 큰술,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로 해주세요. 맛을 살짝 보시고 덜 짜면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쉬게 했던 만두피 반죽을 균등하게 잘라서 빚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길게 늘어뜨린 다음 중간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적당한 토막을 내어주세요. 왕만두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좀 큼직하게 반죽을 준비했답니다. 밀가루를 충분히 뿌린 후 밀대로 반죽을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속이 살짝 비치는 만두를 원하시면 요 정도 두께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만두를 빚을 차례예요. 속을 3분의 2 정도 채워서 빚어주시면 됩니다. 이 분량으로 약 25개 왕만두가 탄생했어요. 저는 군 찐만두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익혔어요.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만두를 중불에서 익혀주세요. 그러면 밑바닥이 바삭하게 먼저 익어요. 바닥이 노릇노릇잘 익으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서 10분 안쪽으로 익혀주세요. 그럼 완성이랍니다. 만두피는 정말 쫄깃하고 속은 건강으로 꽉 찬 이 채소 왕만두 정말 추천해드려요. 저는 나머지 만두 냉동실에 얼려두었어요. 간식으로 빠르게 꺼내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채식만두 요리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 더 맛있는 요리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요리하는 하루 되세요.